평화, 희망, 세계로 달린다. 올해도 평화와 상생의 마라톤 축제,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제주 국제 평화 마라톤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봄을 여는 대표적인 마라톤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1일에 열렸던 대회의 모습을 전 국가대표인 마라토너 김원식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도 좋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망의 풀코스입니다. 옹포 사거리를 지나 자군의 입구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총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참고 또 참아서 인내의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정신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 코스입니다. 네, 자, 이어서 하프 코스입니다.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합니다. 옹포 사거리를 지나 금릉 해수욕장을 지나서 두모삼거리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스피드와 인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마라톤을 위한 레이스 감각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람을 즐기며 달렸으면 합니다. 네, 정말 바람을 즐기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km 일반 코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합니다. 이어서 한림공원을 지나 금릉해수욕장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코스,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리와 시간이 되는 코스입니다. 네. 자, 이어서 5km 건강 코스가 되겠습니다. 한림종합운동장을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걷거나 뛰면서 돌아온 코스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도전해 볼수 있는 거리, 걷거나 천천히 달리면서 건강을 위해 즐길 수 있는 거리, 건강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대회가 열렸던 한림종합운동장의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참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몸풀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달려야 되는 경기이다 보니까 몸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걷거나 천천히 달리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가 조금 차갑기 때문에 충분한 몸풀기가 필요합니다. 예. 자,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치유하고자 만들어진 대회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기온이 조금 떨어진 날씨였습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마라톤의 이상적인 기온은 8도에서 12도, 초속 5.9. 오늘 굉장히 그 강풍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예.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뒷바람이 불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맞바람이 불 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요. 지금도 하늘 보이고 있지만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봄이면 마라톤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유난히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그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미세먼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정적인 제주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달리는 한상욱 코스에서 여러분 멋진 레이스를 기대합니다. 네, 선수들 지금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모습도 봤고요. 자, 지금 또 가장 인기 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경품으로 결려있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지 한국GM의 조석재 권혁장께서 추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25,109번 홍경아 선수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달리기 전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고 출발을 하네요. 네, 홍경아 선수 10km 처음 코스 하는데요. 예. 그 건강을 위해 한번 나가보자는 주변인 권유로 네. 이렇게 오늘 첫 참가하면서 행운을 얻었습니다. 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주 주변에 좋은 지인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과 함께 10km 코스 나를 받았습니다. 예. 네. 자, 1등으로 들어오지 축하드립니다.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출발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풀코스, 하프코스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시에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추운 날씨다 보니까 조금 웅크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풀코스에 190여 명의 선수, 그리고 하프코스에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하영현 선수의 모습도 잠시 보였고요. 지금 노란 풍선이 보이고 있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실 분들이 좀 노란 풍선을 달고 달리게 되겠죠. 자, 네, 이분들의 페이스메이커 선수들 오늘 예. 또 이렇게 자, 이제 레이스를 하는 출발! 그 우리 선수의 30초 목표한 전입니다. 기록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예. 그런 도움을 그런 주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제 출발선으로 정렬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의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설렘과 그 긴장감을 다소 뒤로 하고 네. 이렇게
아주 그 멋진 출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과 함께 풀코스, 하프코스 선수들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풀코스, 하프코스 선수들입니다. 시작 전에 함성도 지르면서 긴장도 풀어줬고요. 정말 이제 신나게 가벼운 마음으로 42.19km 그리고 하프코스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수들 그 초반 5호 페이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멋진 레이스를 펼쳤으면 합니다. 예, 자 본부석에 있는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그 5호 페이스를 초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긴 거리지만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선수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경쟁심이나 승격보다는 예.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람과 함께 싸우면서 멋진 레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스터스 대회입니다. 기록보다는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항상 이 벚꽃이 피어있는 경기장을 달려나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우리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의 장점이 바로 벚꽃이 만개했을 때 네. 우리 선수들이 그 차량 통제가 되면서 네. 평소에는 차량들이 달렸는데 이제는 통제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마음껏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프코스 선두 그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보, 김봉주, 장규창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 뭐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페이스가 늦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김봉주 선수도 선두 그룹에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선수들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반 레이스를 잘 그 페이스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프코스 선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봉주 선수, 장규창 선수, 그리고 김성국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봉주 선수는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7업팀까지 그 선수식 생활을 했던 선수고요. 네.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노련한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세도 아주 그 안정된 자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우리 김성국 선수는 그 대회 10km 코스에서 그 7연패한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10km를 도전하지 않고 하프코스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김봉주 선수가 지금 치열한 앞에서의 그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네. 자 이제 10분, 11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성국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회에서 10km 2위를 또 차지했던 선수기도 했었는데 하프에서는 어떤 기록을 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대회 1위 하영원 선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또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마라톤 10km 일반 코스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에는 남녀 총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84세의 어르신께서도 참가를 했고요. 또 3살 어린이도 참가하고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스피드를 즐기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리, 시간이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코스고요. 또 오늘 가장 많은 선수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번호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 2만 번대 선수들이 바로 10km 일반 코스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지금 출발 선상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네. 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마라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SNS를 통해서 만남을 하고 예. 또 마라톤을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로 잘 잡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아무 때나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거리가 10km 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코스. 자, 이제 출발 카운트다운과 함께 10km 건강 일반 코스 선수들이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라톤은 그 뛰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소통했던 장이 되고요. 네. 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 아주 그 정을 나누는 그런 멋진 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네, 자 격려를 받으면서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인데 자 10km는 아까 이제 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초반에 오버페이스가 일어날 수 있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 마라톤 코스에서 그 짧은 코스에서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즐기면서 우리가 자신의 그 신체 조건에 맞게끔 예. 또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게끔 레이스를 즐겨줬으면 합니다. 네.
자, 달리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같이 달리기는 하지만은 남들의 그 페이스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잘 맞는, 자신의 수준에 잘 맞는 그런 주법으로 잘 달려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나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뜨거운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한다는요. 네. 자, 이제 남자 10km 선수들의 선두 그룹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주 선수랑 강창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제주 베스트탑 소속의 김동주 선수. 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김동주 선수는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상체 몸놀림이 좀 이렇게 동작이 커요. 그래서 네. 좀 양팔을 좀 이렇게 가슴 옆에 더 붙이고 상체의 흔들림을 좀 줄여주고 최대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이렇게 레이스를 펼쳐줬으면 합니다. 네. 시계를 보면서 지금 그 랩타임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치고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35분 45초의 기록이었었는데 자, 올해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두 선수 김동주와 강창현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주 지역 마라톤 대회에서 그 입상을 여러 차례 한 그런 경력이 많은 선수고요. 예. 김동주 선수는 그 노련한 페이스 전략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마라톤도 이제는 스피드가 우선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km 일반 코스 선수들의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5km 건강 코스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가족 단위로 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라톤이 정말 전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축제. 바로 마라톤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제2의 이봉주를 꿈꾸면서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지금 예. 스타트라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우사인 볼트처럼 지금 뛰어나갈 그런 태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족과 함께 하는 네.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아이들에게 스포츠 체험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도전하는 스포츠 체험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운트다운과 함께 지금 건강 코스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자,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가볍게 산골을 가듯이 가는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태권도 어린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된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아이들이 마라톤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초보들이 5km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보 마라토너들이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걷기부터 천천히 달리기로 이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나 각종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네네.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그렇죠. 훈련 프로그램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5km부터 이렇게 10km 하프 풀 코스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군악대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여러분들께서 완주를 기원한다는 그런 또 표시도 보이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완주를 하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 선수들 기록에 상관없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네. 위해서 이렇게 레이스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양도가 보이네요. 네. 네. 남자 하프 코스 이제 선두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멀리 비양도도 보이고요. 네. 바닷가를 옆에 끼고 달리는 그 기분 정말 상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바람이 불었을 때는 기록에 영향을 미치고요. 뒷바람이 불어준다면 기록에 네. 아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의 바람은 기본이고요.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네. 불면 기록 단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주의 바람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고 달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두 그룹 하프 코스의 모습입니다. 김봉주 그리고 김성욱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봉주 선수는 그 매일 하루에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2시간씩 매일 저녁에 이렇게 훈련을 네.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마라톤은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예. 노력과 땀만큼 결실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초반 레이스 전략 조금은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김봉주 선수가 남자 하프코스 현재 1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 마라톤 클럽 소속의 김봉주 선수. 역시 그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자세가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트로트인 기법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김성국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km가 아니라 이제 하프코스를 도전하는데 어떤 기록을 낼지 보도록 하고요. 두 선수 아직까지는 경쾌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죠? 네, 서귀포 마라톤 클럽 소속의 김성국 선수. 우리 네. 대회 10km 코스에서 7연패한 선수인데 오늘 그 하프코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그 어떤 요령이라고 하면은 앞 선수 뒤에 달려주는 것이 네. 체력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하영원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에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1시간 14분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뭐 순위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네. 자, 하영원 선수 지난해 하프코스 1위였고요. 2017년에는 4위를 기록했던 선수기도 합니다. 네. 올해도 강력한 또 우승 후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호주의 그 우리 국제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조엘 앵글리 선수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입상이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국제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하프코스 선두의 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원령리를 지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남자 풀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풀코스. 아, 지금 강한종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뒤에는 살짝 최진수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최진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군요. 두 선수 뭐 대화도 해가면서 즐겁게 지금 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주 그 보기 드문 그런 다정한 친구예요. 우리 한라마라톤 예. 클럽의 강한종 선수는 우리 제주의 그 대표 주자죠. 네. 이제 러닝 아카데미의 최진수 선수는 그 마스터즈 부분에서 아주 정상급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두 선수 올해 또 우승 후보기도 한데 저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록보다는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금능 해변을 끼고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원님 마라톤도 많이 뛰셨고 중계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코스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250여 개의 대회가 열립니다만은 예. 대부분 대회들이 그 도심을 통과하는 대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처럼 바다를 끼고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코스에서 펼쳐지는 예. 그런 대회는 우리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밖에 없다. 그래서 네.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저렇게 테이핑을 하고 달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테이핑 하는 것도 선수들 이제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죠. 맞습니다. 그 부상도 예방하고 또 네. 통증도 안아해주면서 운동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 10km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릉해변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반환점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아직도 김동주 선수와 강창현 선수가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환점 기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여유있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자, 김동주 선수가 16분 18초 7일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이어서 두 선수가 지금 통과를 네. 하고 있는데 김태현 선수가 17분 27초 9형의 기록, 강창현 선수가 17분 27초 34의 기록으로 네. 반환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우리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행용 관계자분들이 지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스 중에는 그 많은 생각과 유혹들이 네. 주자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참고 또 참아서 인내의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인데요. 우리 네. 김동규 선수 지금 비양도를 끼고 지금 멋진 그 우리 해안 바다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지금 역주를 펼치고 있는 김동주 선수의 모습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뒤를 이어서 2위 그룹의 모습도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돌아가는 길이 맞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그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결승점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최대한 그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약간 그 몸 전체적인 놀림이 크기 때문에 네. 다소 그 기록을 단축하는데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 선두 그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천순 선수 그리고 손우병 선수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은 이제 박천순 선수의 모습이 되겠고 남자 선수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 김해 연지 마라톤 소속의 박천순 선수. 네. 그동안에 그 부상 때문에 많은 그 고뇌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풀코스에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해서 끝까지 이렇게 부상 톤으로 해서 이렇게 네. 알려진 유명한 선수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그런 또 대회이기도 네. 합니다. 그 마라토너들의 꿈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게 꿈인데 네네. 이제 국내 그 마스터즈 선수들도 이렇게 보스턴이나 뉴욕 이런 시카고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는 그런 선수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이어서 남자 하프코스 선두 그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김봉주 선수 그리고 하영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영원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하프코스 1위였었고요. 자,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기 직전인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김봉주 선수가 37분 38초 88의 기록, 그리고 하영원 선수가 37분 39초 05의 기록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국 선수도 37분 47초 73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록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 빨라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뭐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만은 바람과 지금 맞서 싸우면서 지금 뭐 예전 못지않은 그런 기록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김봉주 선수, 하영원 선수요. 지금 다정하게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안정적인 자세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강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자, 마지막까지 그 레이스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선수들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각 코스별 선두 그룹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회는 반환점 통과 기록이 작년보다 좋아서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라톤 결과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즐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올해 대회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마라톤! 달려라 마라톤! 달려라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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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 있던 몸과 마음의 겨울잠을 깨우는 마라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대표 봄 축제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이분. 아니, 어르신. 너무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비운동이요. 준비운동. 잠깐 스톱.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요. 84시요? 예. 한 20년 했으니까요. 스피드 내는 운동이 아니고 지구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구력은 더 많이 늘어나요. 실력 발휘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실력 발휘 잘 늘 것 같아요. 어저께 가서 뭘 몸보신 한다고 많이 먹었더니 병이 나와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아유, 그래도 오늘 10km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노력할게. 네, 화이팅 어르신. 화이팅. 네. 야,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참가자분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곳 한림동안 운동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또 다른 분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참가를 하셨나봐요. 예. 오, 아니 근데 제가 맨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 아이 등에도 천사를 넘어서는 만사, 만사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아이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도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이번에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마라톤에는 특히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동호회 분들도 함께했는데요. 하나, 둘, 우렁찬 함성 소리에 제가 왔는데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예, 저 여기는 우리 저 소방 동호회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고참이실 것 같은 분이 이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 심신도 달래고 그 다음에 구조 활동을 하는데 체력이 없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참 최근에 왔다. 아, 알아서 오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마라톤 한지는 지금 대회에 참가하는 두 번째고요. 좀 약간의 강압에 의해서
가입하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저희 소방관들 평소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119 러너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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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 평화 마라톤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헬로! 너무 아름다우신 두 분입니다. 라이프 뉴질랜드. 어떻게 제주에서 또 마라톤 참가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제주 is very beautiful by the beach. And we're happy to come here for a holiday and some running. We are strong. 기록도 기록이지만 함께 어울리고 뛰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마라톤이죠.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다 뭔가요? 저희는 제주대학병원 제주지역암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 더욱더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것은 체중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암 맞는 운동을 통해서 체중관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관리하고 계신가요? 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제평화마라톤 건강코스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서 뛰는 환상의 마라톤 코스인데요. 친구들이구나. 몇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저희 총 43명 참가했습니다. 직접 뛰어본 거 어때요? 힘든데 재밌어요. 여기 누가 참가하자고 했어요? 관장님. 이렇게 반환점에서 인증샷도 찍어줘야겠죠? 뛰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운동을 평소에 좀 해야겠구나. 이런 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오늘 계기로 이제 또 열심히 운동을 하시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내년에 10km 도전하시나요? 아니요, 5km를 그냥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2019 제주국제 평화마라톤 다양한 이색 참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마라톤이라는 그 하나의 이 품 안으로 쏙 다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도 완주를 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저마다 달리는 이유는 달랐지만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 기록보다는 완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마라톤이 아닐까 하는데요.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마라톤 대축제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면으로 만나봐도요. 마라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달리면 여러분들도 이 레이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전과 성취,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자, 계속해서 마라톤 레이스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10km 선두 김동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우, 옆에 태권도 소년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VCR에서 관장님이 달리자고 하니까 달렸다는 친구들인데 관장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주 베스트탑 소속의 김동준 선수 계속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보니까 경기장에 진입하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선두 그룹에서 함께 달리던 김태현 선수나 강창현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김동주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기록이 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해 기록이 35분 45초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좋은 기록을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주 선수 지금 팔 치는 동작이 예, 옆으로 이렇게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조금 교정을 해서 앞뒤로 자연스럽게 쳐주면 기록을 단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을 봅니다. 네. 자, 남자 10km 1위 김동주 선수 35분 46초 17의 기록으로 오늘 골인을 했습니다. 자, 10km 1번 코스의 1위로 골인을 했고요. 자, 이어서 들어온 선수가 김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면서 경기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김태현 선수가 1991 러너스 소속이죠. 혼자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기록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역주를 펼치고 있는 선수, 김태현 선수가 36분 56초 2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와는 1분 10초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자, 계속해서 3위 이규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벼운 주법으로 지금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2017년 10km에서 9위, 작년에 6위를 했었는데 올해 3위를 차지합니다. 점점 기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규호 선수, 네, 3위로 골인을 했습니다. 자, 선수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작년에도 제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었는데 올해 또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불긴 했는데 그래도 제주도 날씨치고는 그래도 뛸만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김동주 선수도 역시 바람 얘기를 하는군요. 자, 이어서 여자 10km 부분입니다. 선두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주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주영 선수 마지막 트랙 위로 올려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주영 선수, 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직전인데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주영 선수 여유 있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41분 47초 33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6년 10km 코스에서 1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자, 온 가족이 또 마라토너 집안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기뻐하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마라톤 가족입니다. 네, 자, 이어서 2위와 3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그 각축이 아주 치열합니다. 강은영 선수, 윤희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윤희정 선수가 지금 역전을 하는군요. 네. 마지막 스퍼트를 힘차게 올리고 있는 윤희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강은영 선수를 제치고 그대로 2위로 골라인을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희정 선수 2위로 기쁨의 네. 함성을 지르면서 통과를 하는군요. 42분 41초 1류의 기록이고요. 자, 3위는 강은영 선수 42분 48초 48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16년도 때도 10km 우승을 했고요. 작년에는 출산해서 이제 올 수가 없었고 올해는 이제 출산하고 회복해서 왔습니다. 출산하고서 아직 100% 회복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운 좋게 우승을 했고요. 이제 그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앞으로 이제 딸까지 해서 한 20년만 제주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는 앞으로 36회 대회까지는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부부입니다. 예. 마라톤을 통해서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지난 2016년에 그렇군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네. 마라톤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네, 지금 남편분은 그 하프 코스 출전하고 있는 장규창 선수입니다. 네. 선두 그룹을 지키고 있죠. 네, 자, 여자 하프 선두 그룹의 네.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순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뒤를 이어서 박수영 선수가 쫓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영 선수는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에는 처음 참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박수영 선수 이렇게 마스터즈 부분에서 상당히 네. 그 경력이 화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입상 될 그런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보통 선수들이 이제 10km에서 하프 그리고 풀코스로 넘어가기 마련인데 자, 지금 윤순남 선수는 풀코스를 뛰다가 지금 하프코스를 선택을 했네요. 이번 대회는. 네, 의정부 달리마 소속의 순남 선수 네. 다양한 그 코스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이 10km부터 하프, 풀 이렇게 도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급수대 모습도 보였는데요. 급수대는 현재 2.5km 지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환점을 통과하는 윤순남 선수 42분 43초 35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그 네이스 중에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급수대를 지날 때마다 조금씩 물과 전해질을 마셔야 근육 피로나 탈수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네. 섭취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박수영 선수도 43분 9초 60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고요. 자, 이어서 3위는 노성숙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성숙 선수도 반환점을 통과하기 직전인데요. 그대로 지나쳐가나요? 노성숙 선수가 일단 45분 14초 99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반환점을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풀코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서울 도봉마라톤 소속의 네. 2015년 하프 2위였던 우리 노성 선수는 1시간 25분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윤순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풀코스를 뛰던 선수라서 그런지 지금 가뿐하게 뛰는 모습입니다. 우리 윤순남 선수는 그동안의 그 화려한 경험, 국제대회 경험까지 가지고 있고요. 예. 일본 대회도 세 차례나 다녀온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박소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한데 달리기에 참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박수영 선수도 다른 지역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러 오셨죠? 네, 동탄 마라톤 가족 여행 중에 혼자 이렇게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선두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멀리 신창 해안도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자 풀코스 선두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1분 4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맘때쯤이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3명의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바람과 예. 싸우면서요. 이제 그 이 구간 정도면 서서히 피로가 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조금씩 리듬이 깨지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환상적인 해양 코스에 빠지면서 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경태, 최진수, 강한종 선수가 세 명의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지금 역주를 펼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박경태 선수는 올해 뭐 처음 출전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 선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메이커 문정훈 선수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박천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메이커가 상당히 마라톤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메이커 선수를 따라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박천순 선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네. 자신이 목표한 기록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선수들인데요. 오늘 박천순 선수 이렇게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네. 페이스메이커가 지금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위와 3위 손우경 선수와 김순화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선두 그룹과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리 지어 달릴 때랑 또 이제 혼자 떨어져 달릴 때 아무래도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선두 그룹을 그 유지하면서 여러 선수가 함께 달려준다고 하면 예. 훨씬 더 이렇게 덜 피로감이 있고요. 또 혼자 이렇게 독주를 하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작전상 이렇게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남자 선수들에 둘러싸여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럴 때 또 같이 달려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힘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박천순 선수나 손우경 선수는 각각 경상도 충청도에서 왔는데 유력한 1위 후보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천순 선수는 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경력이 있고요. 네, 네. 그 72년생 그 GT 마라톤 협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삶의 활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라톤을 통해서. 예. 참 그만큼 마라톤 동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남자 예. 하프 코스의 역주 모습. 하영원 선수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도 뛰는 모습이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하영원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유 있게 바람과 싸우며 달리고 있는 정상급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진 풍경을 뒤로 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하영원 선수의 모습인데 지난해에도 1위를 했었는데 지금 페이스대를 하면 올해도 1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하영원 선수 제주 칼 호텔 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죠. 지난해 네. 하프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김봉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한 2.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지금 머리가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바람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머리가 빠질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저 정도로 머리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바람이 좀 세다는 예. 의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예. 자, 중간중간 뭐 시계도 확인하면서 선수들 지금 역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하영원 선수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한림의 몬주익이라고 부르는 코스인데 언덕길을 올라서 경기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하영원 선수 지금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지금대로 하면 1시간 13분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트랙으로 올라서서 한 발 한 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하영원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골라인 통과하기 직전 자, 하영원 선수가 남자 하프코스 1위 1시간 13분 32초 8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스퍼트도 다릅니다. 네, 자, 이어서 김봉주 장규창 선수가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뭐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자, 누가 1위로 들어올지 한번 2위로 들어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거의 지금 나란히 뛰고 네. 있는데 100m 경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봉주 선수, 장규창 선수. 네, 김봉주 선수가 아, 예. 1시간 14분 25초 그리고 장규창 선수가 1시간 14분 25초의 기록을 홀인을 예. 했습니다. 제주도가 서울을 이겼습니다. 네. 자, 기록은 4타임으로 예. 기록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순위는 건타임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은 대회 와가지고 우승하면 기분이 좋죠. 예, 저 남들은 오늘 좋은 성적이 나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협재 비항도 쪽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저 외국에 호주 갔다 와봐도 정말 호주 외국보다 뒤지지 않아요. 제주 자연환경은.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랭글리 조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도 모습을 봤었는데 이대로라면 이제 5등으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랭글리 조엘 선수가 마지막 가뿐하게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시간 15분 39초 96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랭글리 조엘 선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Really strong field today.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at were really quality runners out there. I felt like the wind conditions made it very tough, but it was a really fun event. 예, 말 그대로 정말 즐기면서 달린 표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네. 자, 이어서 남자 풀코스 선두 그룹을 다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박수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있고요.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지금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네. 응원을 해주고 계시군요. 자, 이제 풀코스 반환점을 통과하기 직전인데요. 자,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대에서 목도 좀 축이면서 반환점을 통과합니다. 자, 강한종 선수가 1시간 23분 24초의 기록,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1시간 23분 25초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박경태 선수가 반환점을 통과하기 직전인데요. 자, 반환점 통과합니다. 1시간 23분 53초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지금 서브3의 기준이 이제 1시간 28분 아니겠습니까? 반환점 통과하는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세 선수 모두 다 반환점을 이 시간대에 통과했기 때문에 서브3 달성은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그 맞바람을 안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다소 어려운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우리 국내 마라톤의 고수들이기 때문에 강한종 선수나 최진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바람을 잘 이용하면서 네. 이렇게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달려온 만큼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순위는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 레이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선두는 박천순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아, 그 옆에는 손우경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폰을 끼고 자신과의 네.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손우경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복장부터가 국가대표급의 복장이에요. 예, 예. 페이스메이커 선수 풍선을 달고 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박천수 선수가 그동안의 부상의 어려움을 겪고 네. 오늘 이렇게 과연 우승을 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 동호인들과 함께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두 선수기도 합니다. 네, 경험이 많고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반환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급수대를 통과하면서 반환점은 통과하게 될 텐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천히 무리를 지어서 급수대를 지나 반환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1위 박천순 선수가 1시간 37분 08초의 기록으로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박천순 선수를 위해서 여러 남자 선수들이 지금 함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손우경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기록대로라면 3시간 13분에서 16분 정도의 기록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손우경 선수가 1시간 37분 36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100m를 평균 속도로 계산해 보면 28초로 지금 선두 그룹 박준 선수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3위 신현희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반환점을 통과합니다. 1시간 39분 19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소 우리 신현희 선수 다소 지친 모습이 좀 보이죠? 네. 예. 자, 하지만 멋진 풍광을 옆으로 하고 열심히 네.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자 하프코스 선두 그룹의 모습입니다. 아, 윤순남 선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네,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마라톤의 핵심은 그 페이스 안배인데요. 네. 바람을 잘 이용하여 이렇게 즐기면서 네네. 제주 아름다운 경치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달렸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혼자 달리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윤순남 선수 아주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려줬고요. 자, 이제 트랙에 올라서서 마지막 결승 라인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순남 선수 1시간 25분 27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바람은 많이 부는데 따뜻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스는 기분 좋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위로 지금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자, 박수영 선수 초반부터 꾸준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네, 선수. 그렇죠. 예. 자, 이제 박소영 선수가 트랙에 올라서서 마지막 달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힘이라고 했지만 딸들이 또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결승점에서 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아름다운 풍경 속에 2위를 기록한 예. 선수였습니다. 아유, 자녀분들도 굉장히 아이돌을 생각하면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한테 너무 든든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또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프코스 3위인데요. 3위는 노성숙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노성숙 선수도 사실 오늘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서울 도봉 마라톤 클럽 소속의 노성숙 선수. 그동안에 입상 경력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기대가 됐습니다만은 바람과 싸우면서 다소 이렇게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팔을 좀 이렇게 앞뒤로 자연스럽게 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3위로 꼬리를 냈습니다. 1시간 29분 37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로 격려하는 모습 보기가 좋고요. 자, 이어서 여자 하프코스 4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순영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7년도 네. 하프코스 2위를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장 안에 들어와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요. 김순영 선수가 여자 하프코스 4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1시간 32분 52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속속 선수들이 골라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하프코스 선수들의 골인 모습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는 저희들도 참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자, 이제 남녀 풀코스 선수들만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레이스 현장 다시 보도록 하고요. 마라톤 행사 현장에는 항상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석구석 즐거운 현장들 화면에 담아와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 2019 국제 평화마라톤의 현장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준비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저도 출전합니다. 몇 킬로미터냐고요? 400m예요. 저는 부스코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와 함께 부스 마라토너가 되어보아요. 마라토너라면? 이곳을 먼저 들려줘야 하는데요. 아, 선생님, 저는 이 네. 발목에다가 테이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도 400m 힘들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이게 이 테이핑을 하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근육 당기는 걸 좀 수축해서 당겨주고요. 지나는 데도 방지해주고. 어쨌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좋겠지요. 아, 그럼 저도 400m 뛰는데 무리 없겠네요. 그럼요. 와, 이거 테이핑을 하니까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걸음이 한결 가뿐해졌는데요. 와, 날씨 너무 좋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부스 구석구석을 쏘아다니겠지. 슝슝. 그런데 보세요. 어디를 내려가는 거예요, 저를. 이러지 마세요. 뭐가 있나 했더니 재미있는 룰렛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와, 수세미 받았어요. 마치 파티에 온 듯한 기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마라토너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아, 짧은 코스긴 하지만 힘든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시 20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네, 이제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평화마라톤의 신스틸러 경품. 무려 승용차가 걸려있습니다. 망설일 시간 있나요? 일단 무조건 고고. 태운권 번호 25109번. 여러분,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부스에서 더 신나게 놀면 되죠, 뭐. 그쵸? 가볼까요? 저는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핫둘, 핫둘. 그런데 이 맛있는 냄새의 출처는 어딘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죽을 맛봤는데요.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었는데 너무
엄청 맛있는 거예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죽이에요? 이게 네. 제주도 해녀들이 직접 따온 보말이래요. 아, 이게 그 말로 만든 보말죽이었네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 들어간 거. 이제 선수들이 이 추운데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이걸 먹고 힘내고 1등 하라고. 아, 1등 1등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출발!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출발했는데요. 저도 뒤처질 수 없겠습니다. 저도 400m 코스를 향해서 진주해볼게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아파. 어떡해요. 아, 아무래도 발목이 삔 것 같은데 발목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떡해요. 아.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마라톤하면서 다치신 분들은 이 구간마다 우리 응급처치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구간마다의 구급함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들이나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안전한 대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완주를 코앞에 둔 이때 각양각색 플리마켓이 펼쳐졌습니다. 상세가 가깝건 그냥 지나치지 않죠? 와,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오리예요. 우와, 입술이 엄청 두툼하고 귀여운데요? 즐길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까지 가득한 부스 마라톤 완주! 2019 제주 MBC 국제 마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즐겁다. 네,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즐거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마라톤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들, 또 도로에서 교통통제와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해병 전우회분들,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레이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남자 풀코스 선두는 현재 최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결승점까지 몇 킬로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시간쯤이 되면은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최진수 선수 그 충분한 경험과 훈련이 있기에 잘 극복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참고 또 참아서 인내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것이 마라톤인데요.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며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이렇게 팔을 한 번씩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좀 피로감이 많이 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 피로가 회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풀코스 2위 강한종 선수입니다. 마지막까지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규칙적인 호흡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네, 호흡도 중요한데요. 그 입과 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자, 마지막까지 호흡 조절 잘 하면서 역주를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선수들 지금 35km 구간 정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구간이 마라톤에서는 마의 구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마라톤은 지금부터인데요. 최진수 유니폼을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맞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이제 끝까지 레이스를 펼칠 텐데요. 네네. 잘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최진수 선수의 역주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결승점까지는 얼마 남지 200m. 않았습니다. 네. 아직 잘 짜투고 있어. 자, 지금 역주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순간이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하는 그런 또 순간이 되겠습니다. 또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또 평화가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네. 그런 선수들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강한종 선수의 모습 아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보여주기도 하면서요. 역주를 펼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노련하게 지금 응원하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를 예. 하는 모습이죠. 네. 자, 이럴 때 뭐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스피드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최진수 선수가 1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그 달리는 주로의 그 많은 그 우리 그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응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 달리는 선수들이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라톤은요. 자, 마라톤 경력 18년의 베테랑 선수답게 마지막 페이스를 지켜나가고 있는 최진수 선수의 역주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최진수 선수는 회사 홍보를 위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지금도 마라톤 대회에 열심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박천순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박천순 선수. 네, 그동안에 부상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오늘 예. 선두를 지키면서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마라톤 경력이 13년이 되었고요. 네. 지난 3년간 부상 때문에 활동이 뜸하다가 최근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네.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에 지금 도전하면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죠. 네. 자, 마지막에 이르면서 숨소리가 가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꼭 완주를 잘 해서 제주 MBC 국제 평화마라톤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수들 역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비양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우리 선수들이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라인 옆에 있는 선수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를 악물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보는 저희가 안타깝긴 한데 아마 끝까지 완주를 잘 해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박천순 선수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김해 연지 마라톤 소속이죠. 박천순 선수. 베를린 마라톤 대회를 보는 듯한 그런 복장이에요. 네. 네, 우리 박천순 선수 복장이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풀코스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최진수 선수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분을 중간중간 섭취해가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1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최진수 선수 마지막까지 조절을 잘해서 좋은 기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반환점 기록이 1시간 23분 25초였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3분이나 단축이 됐었는데 최종 기록은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진수 선수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언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트랙 위에 내려서게 되겠습니다. 최진수 선수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아주 여유롭게 달려가는 모습이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네. 자, 남자 풀코스 1위 최진수 선수 2시간 48분 22초의 기록으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풀코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모습입니다. 점은 네. 경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로 통제 참 잘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뛸 때마다 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말 달리기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위로 강환종 선수가 달려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초반에는 최진수 선수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조금 뒤로 처졌었고요.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저 구간이 이제 오르막 구간이라서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먼주기 언덕이라고 이렇게 우리 윤상무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한림의 먼주기죠. 정말 그 은근히 그 마지막이 이렇게 오르막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이 좀 힘든 그런 레이스가 되고 있네요. 막판 네. 스퍼트가. 자,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강한종 선수의 모습입니다. 사물놀이패도 아주 즐겁게 맞아줬고요. 자, 마지막 트랙기를 달리면서 손을 흔들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 강한종 네. 선수 풀코스 2위 2시간 51분 56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역시 강한 선수입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아주 우정을 나누는 모습 네. 보기가 좋습니다. 아유,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남자 풀코스 3위는 박경태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온 선수인데 제주 마라톤 대회는 처음 참가한 선수이기도 하죠. 네, 포항 마라톤 클럽 소속입니다. 네. 처음 참가하는 대회인데 오늘 3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아주 여유롭게 3위로 통과하고 있는 박경태 선수 2시간 55분 45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렇게 그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대형 타워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선수들이 그 감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함찬일 선수가 4위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었습니다. 맞습니다. 백해 마라톤 클럽 소속인데 네. 그 소속은 100회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한차인 선수 경력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레이스를 잘 펼치고 있네요. 네. 자, 서브3를 300회를 달성했던 선수이기도 한데 2시간 56분 17초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5위는 윤영민 선수 아주 여유롭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영민 선수 자, 2시간 56분대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죠. 자, 윤영민 선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2시간 56분 38의 기록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네. 일산 호수 마라톤 클럽에서 왔어요. 예, 그렇군요. 네, 멀리서 왔습니다. 자, 그야말로 예. 베테랑 선수들의 모습이었고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박천순 선수의 모습이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문장훈 선수와도 호흡을 맞춰가면서 뛰고 있는데 지친 모습이긴 합니다만 뒤처지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김해 연지 마라톤 소속의 박천수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열심히 뛰는 박천순 선수. 네. 여성 마라토너들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손우경 선수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어깨가 치우쳐지는 것 같은데 많이 지쳐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체력과 정신력 예. 싸움인데요. 지금 고도의 어떤 정신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네.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남자 선수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3위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이제 김희선 선수 같은데, 네, 김희선 선수군요. 자, 반환점에서는 신현희 선수가 3등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김희선 선수가 앞질러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달리기인 클럽 소속의 네. 우리 신현희 선수입니다. 네, 김희선 선수. 김희선 선수. 네. 예. 자, 이제 경기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자 풀코스도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박천순 선수가 지금 경기장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고요. 자, 선두 그대로 지켜가면서 마지막 한 발 한 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힘든 순간은 지나고 이제 기쁜 순간이 찾아오죠. 자, 마지막 네. 올인을 합니다. 3시간 18분 18초의 기록으로 여자 풀코스 1위를 차지하는 박천순 선수의 모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제평화 마라톤은 제가 3번 왔는데 2014년에 진짜 부상으로 이 200m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5년 만에 왔는데 오늘 1등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 지난번 부상으로 인한 그 아쉬움을 이번에 아주 다 털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손우경 선수가 마지막 역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2위 손우경 선수의 모습. 자,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 몇 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3시간 23분 50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손우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조병수 선수 최고령 참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수와 네. 함께 기념사진을 또 찍고 있네요. 네, 네, 조병주 선수 최고령 참가자와 지금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김희선 선수가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풀코스 5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3위로 통과를 합니다. 3시간 29분 03초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달리기 제주인 클럽 선수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와 비교하면 6분을 단축을 했고요. 자, 이어서 신현희 선수가 4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주 러너스 클럽 선수기도 하고 네. 우승 후보로도 거론됐었는데 4위로 통과합니다. 3시간 31분 40초의 기록입니다. 아,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코스 상위 선수들의 골인 장면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끝까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 정말 아름다웠고요. 이어서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10km 남자 선수들의 시상입니다. 자, 3위를 차지한 이규호 선수의 모습과 1위를 한 김동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태현 선수는 시상에 참여하지를 못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자 10km 시상입니다. 2위 윤희정 선수에 이어서 1위 이주영 선수가 상을 수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남자 10km 일반 코스 1위는 김동주 선수 35분 49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여자는 1위의 이주영 선수 41분 50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 하프코스 시상이 되겠습니다. 하프코스는 5위까지 시상이 이뤄졌는데요. 2위 김봉주 선수에 이어서 1위 하영원 선수가 상을 수상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자 하프코스 부분 시상입니다. 2위 박소영 선수 그리고 1위 윤순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월계관을 쓴 모습이 다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림픽 우승자들입니다. 네. 자, 이어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남자 하프코스 1위 하영원 선수 1시간 13분 35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여자 하프코스는 1위가 윤순남 선수입니다. 1시간 25분 29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남자 풀코스 시상입니다.
2시간 55분 45초를 기록한 3위의 박경태 선수, 2시간 51분 52초를 기록한 2위의 강한종 선수, 그리고 2시간 48분 22초를 기록한 1위의 최진수 선수, 다시 한번 자신을 극복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자 풀코스 부분입니다. 3시간 29분 03초를 기록한 3위의 김희선 선수, 3시간 23분 50초를 기록한 2위의 손우경 선수, 3시간 18분 18초를 기록한 1위 박천순 선수까지 모두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대망의 풀코스 선수들도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남자 1위는 최진수 2시간 48분 26초, 2위 강한종, 3위 박경태, 4위 함찬일, 5위 윤영민 선수입니다. 여자 풀코스 1위 박천순 선수 3시간 18분 18초의 기록, 2위 손우경, 3위 김희선, 4위 신현희, 5위 김순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9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 선수들의 역주 모습을 보셨는데요. 김 위원님, 선수들의 역주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제주 4.3 화해와 상생, 평화를 염원하며 바람과 싸운 선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그 국내 마라톤 대회가 도심만을 뛰는 코스에서 열리는데 이렇게 해안 도로를 달리는 코스는 참가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환상적인 아름다운 해안 코스에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5km 관광 코스부터 42.195km의 풀코스까지 거리는 달라도 그 땀의 결실과 보람은 저마다의 가슴에 뿌듯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의 특별한 감동 마라톤,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MBC 2019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